만리장성 근처에 사셨는데 네.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이제 만리장성 다 같이 저기 면접 보는 여기 여기 아 예, 예, 안녕하세요 예. 예, 면접 보러 왔습니다 아 예. 예 근데 면접을 왜 밖에서 보죠? 아 지금 회사가 거의 자택근무 중이라 네 예, 저만 나가서 따로 보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아 부담 갖지 마세요 형식적인 아, 거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예, 제 커피인가요? 네 커피 아메리카노 네,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 네. 회사를 위해서 청춘 다 바칠 수 있는 네. 예, 요즘 보기 드문 청년 존 스미스 2세입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뭐 아 성함이 아 제 사진만 봐가지고 아 네 존 스미스 2세입니다 어 아 나는 한국 사람인 줄만 알았네 사진만 보고 아 예 아 이름이 독특해서 뭐 네. 이런 건 원래는 안 물어봐도 되는데 네. 상관없는 얘기인데 네, 궁금해서 그래요 네. 그러면 네. 부친 성함이 존 스미스 1세신 거죠? 아니 아버지는 김억자 두자 되세요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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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억두요? 네네네 아버님 성함이? 네 경주 김씨의 문헌공파 김억자 두자 쓰십니다 김억두 진짜 이름인 거예요? 진짜 제 이름 맞습니다 오 진짜네? 네 그냥 한글로 존 스미스 2세라고 적혀있네요? 네네네 영어도 아니고? 네 한글 이름입니다 한글 이름이에요? 네네 아 본인 중간에 개명하셨구나 아니요 아니요 부모님이 직접 지으셨는데 에? 에? 왜 본인 이름만 존 스미스 2세인 거예요? 아 저희 그 어머니가 저기 한국분이 아니셔가지고 외국분이시거든요 아. 예. 아 그럴 수 있죠 네. 어머니가 외국분이시구나 네네 어머님 쪽을 좀 따른 거구나 네. 어머니 성함 어떻게 되신데? 하세가와 쿄고 에? 예? 에? 예 어? 에? 예?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본분이신 거잖아요 아니요 중국분이신데요 에? 예? 성함이 하세가와 쿄고 그니까 어머니 성함이 예 그니까 어머니가 일본에 계시다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중국 아니요 아니요 아니. 처음부터 네. 아예 오리지널 중국 분이셨어요 만리장성 근처에 사셨는데 네.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이제 만리장성 다 같이 올리시고 네. 거기서 쭉 이제 오랫동안 사셨다고 들었어요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? 하세가와 쿄고 본인 이름은요? 존 스미스 2세 잘 생각해보세요 예? 너무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? 좀 저도 어릴 때 이상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예, 그러니까 부모님이 반대가 심했을 텐데 이런 국제결혼을 하셨다는 게 아니요 저기요 저도 예 예? 예? 국... 아니 네 이름이 존 스미스 2세라는 게 네 아니 뭐 그러면 안 되나요? 아니 안 될 건 없죠 안 될 건 없어요 이름은 네. 진짜 상관없어요 회사에 이름 부르기 좀 불편하시면은 그냥 뭐 편하게 이대리라고 불러주세요 이씨도 아니고 대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편하게 지금 신입사원이에요 네, 아, 네. 아버님이 김씨인데 왜 차라리 존대리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존대리?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존대리가 좀 이상하지 않나? 뭐 성함 네. 성함이시니까. 네네네. 네. 아니 진짜 궁금해, 진짜 궁금해서 그래. 네. 왜 본인 이름을 존 스미스 2세라고 지었을까요? 심지어 2세예요. 아 그거요? 네, 저... 그게 너무 궁금해요. 아 죄송합니다, 제가 좀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. 아니 괜찮아요, 괜찮아요. 그 지금 내가 더 긴장했어요. 네, 너무 압박 면접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제가. 제가 압박 면접을 했어요? 좀... 아니 죄송합니다, 미안합니다. 네. 아니, 사실 거의 합격인데. 네, 네. 제가 압박을 좀 받고 있어가지고 좀 아, 편하게 편하게. 네, 네. 아, 이름이 너무 궁금해서. 그럼. 그 어머니가 네. 저 가졌을 때 그 되게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제 이름을. 아이씨 네. 알았다, 알았다. 그럴 수 있어요. 사람이 네. 뭐 하나 꽂히면은 네, 그래서... 자식 이름을 그렇게 짓기도 하더라고요. 네, 그렇대요. 어머니가 어떤 영화를 그렇게 재밌게 보셨대요? 이영걸의 황비용이요.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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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비용이요? 네 황비용 그 존 스미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헷갈렸어요 헷갈렸어요 그저 안 아니 딴 영화죠? 네 황비용 아. 2예요 2 에? 에? 존 에? 에? 존 2 예 거기서 이제 막 그 네. 주인공이 도장 깨기 하러 가가지고 그 막 네. 간판 깨지고 막 할 때 그때 이제 딱 영감 받으셔가지고 이름 지어주셨다고 에? 에? 존 예? 에? 에? 에?
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요. 그렇죠. 좀 이상하긴 하죠. 그 주인공이 네. 앞에는 싹 대머리로 다치고 뒷머리를 따고 있는 게 댕기머리를 하는 게 네? 예? 아니 그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요. 예. 아, 일단 면접 봅시다. 예, 아, 죄송 예. 죄송합니다. 면접 보고 야, 잠깐만요. 예. 아, 큰일 났네. 아, 눈에 안 띄어야 될 게 눈에 띄었어요. 예. 여기 누나가 하나 있네요. 이력서에. 아, 예, 예. 누나 친누나가. 예, 예. 누나가 왠지 물어보면 네. 왠지 또 깊은 늪에 빠질 것 같은데. 네. 아, 이거 안 물어볼 수가 없네, 진짜. 네. 누나 성함은 뭐예요? 응골록 항태. 지금 도배사 일하고 있거든요. 응골록 같아요? 응골록 항태. 한글로 응골록 항태. 그러니까 예. 응 아니야 할 때 응이랑 엉덩이 골 할 때 골. 로이킴 할 때 로. 응골록. 칸테? 칸테? 예. 칸테? 칸, 칸. 강. 칸. 여기 동생도 있는 것 같은데요. 동생도 있어요? 네, 동생 있습니다. 동생 이름 뭐예요? 양현 양아요. 아, 쌍둥이인가 봐요? 아니요, 한 명인데. 예? 하, 예? 양현 양아... 예, 한 명이에요, 한 명. 아, 이름이 양현 양아예요? 예, 예, 이름이. 네 글자예요, 걔는. 알겠습니다. 그래서, 예, 저희는 세 명입니다, 가족이. 저기 좋아요. 예, 스펙이 괜찮기 때문에 합격인데 뭐 궁금한 거 있어요, 오히려? 회사에 궁금한 거? 아, 저는 좀 자유분방한 성격이라서 뭐 특별히 막 따지거나 뭐 이런 건 없는데요. 네. 그 부서 이렇게 정해주실 때 네. 제가 좀 싫어하는 사람 유형이 있어서. 유형이요? 네. 어떤? 그러니까 좀 말이 앞뒤가 다르고 네. 그냥 되게 뭔가 좀 논리도 없고 그런 무논리들이 되게 또 적고도 없고 막 이런 스타일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좀 멀리 떨어뜨려 주면 좋겠습니다. 중국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? 하세가와 켜고 예. 언제부터 출근하면 됩니까? 네? 예? 물어볼게 위에. 예. 일단 물어볼게. 예. 위에다 물어볼 테니까. 예. 수고했어요. 예. 네. 수고했어. 왜 이름이 존? 문제가 되나요? 존 과장, 존 대리, 존 사원, 존 사원?